안녕하세요. 꽃담당 유스토리입니다. 네, 6월달이죠, 벌써요? 세월 참 빠릅니다. 네, 오늘도 또 예쁜 화분들 보시면서 하루의 피로를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화분 주문 방법은 위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화분의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네, 문자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할인 많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예쁜 애들이죠? 아, 사이즈도 좋고요. 얘네들 가격도 괜찮습니다. 한 개당 24,000원이지만은 할인을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아, 한 개당 24,000원이지만은 아, 2만 원씩 가겠습니다. 2만 원씩 해서 3종 해가지고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8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8 보시면 되고 높이는 9cm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굽이 굽다리가 있습니다. 뒤까지 도톰무늬가 이렇게 쫙돼 있어요. 이런 분입니다. 아, 3종 하면은 72,000원이지만은 6만 원에 가겠습니다. 한 개당 2만 원씩 계산했어요. 밑마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번에도 정수분입니다. 이렇게 화분에 리본이 있는 딱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봐주세요. 아주 예쁩니다. 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화분에 이런 사이즈는 굉장히 가볍죠. 정수분 가볍죠. 밑마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한 개당 얘네들 18,000원씩입니다. 18,000원에 3종을 묶었어요. 이렇게 무리택배하기 위해서 3종을 제가 묶어봤습니다. 3종 묶으면 54,000원이지만은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요거 1번 세트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1번 세트 8cm 보시면 되세요. 빨간 포트 신기 딱 좋겠죠? 8cm하고 높이는 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베란다에 쓰시는 분들 쓰시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쓰고 있는 화분 중에 하나고요. 또 1번이고 요거 2번 색감 봐주세요. 1번, 2번이 겹치는 색깔이 없습니다. 이거 입구 사이즈 다시 한번 재드릴게요. 8cm 보시면 되고요. 8cm 보시면 되고, 높이도 한 8cm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카키 이렇게 돼 있고, 밑에가, 뒤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상당히 거리대 내놓고 쓰시기도 괜찮고, 베란다나 뭐 킵장에서나 아무 때나 쓰시기 괜찮습니다. 한 개당 18,000원씩, 54,000원이지만은 5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귀여운 소품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독입니다. 독이를 흙으로 구운 거고요. 요거 어린 왕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다가 꽃대를 꽂아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집게나 핀셋이나 이렇게 볼펜 같은 거 꽂아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집게 많이 찾으러 돌아다니죠. 여기다가 딱 꽂아놓고 쓰시면 좋습니다. 아주요. 요거 17,000원. 요거는 아, 17,000원 가겠습니다. 인형은 17,000원 갈 거고요. 키 한번 재볼까요? 키는 한13 정도? 13.5 정도 되고, 길이는 한16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충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 수박서리 인형 한쌍 소개할게요. 얘는 키가 또한13.5 정도? 이건 키가 조금 작죠? 한 11 정도. 한 쌍입니다. 이렇게 한 쌍에서, 아, 요거는 24,000원 가겠습니다. 아, 24,000원 가겠습니다. 밑에는 원목 의자예요. 요거 원목 의자인데, 아, 요 원목 의자는 요거 별도 판매하겠습니다. 따로따로 판매할 거예요. 요거는 14,000원 갈 거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깨비 화분 가겠습니다. 그 깨비 화분 이렇게 예쁜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주 예쁘죠? 요거는 수국이고, 요거는 화려한 꽃이네요. 이런 꽃입니다. 한 개당 28,000원이고요. 아, 할인 많이 해드릴 거예요. 이거 7cm 보시면 되고요. 7cm 보시면 됩니다. 키는 또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2종 하면 56,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 다리도 아주 이렇게 튼실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름 화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여름 화분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쁘죠? 타미분입니다. 요거는요. 아, 이건 탐용 화분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꽃을 그린 게 아니라 조각을 붙인 거예요. 안에 또 화려한 보석이 다 박혀 있습니다. 한 개당 33,000원입니다. 얘네들 33,000원이지만은 2종을 하면 66,000원이에요. 66,000원이지만은 56,000원에 가겠습니다. 할인 많이 해드렸어요.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이즈도 좋고 화분이 단단합니다. 입구 사이즈 9.5 보시면 되고요. 베란다 쓰시기 딱 좋죠? 높이는 9cm. 종이컵을 넣었을 때 이렇게 큼직하게 들어가는 이런 사이즈입니다. 할인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거요. 66,000원이지만은 56,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화려한 이런 애로 가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쁘게 나왔습니다. 해바라기예요. 안에 보석이 화려하게 박혔습니다. 입구 한번 재보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10cm고요. 높이는 한 8.5 정도 이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한 개당 33,000원이고요. 2종이면 66,000원이지만은 할인해 가지고 6만 원에 하겠습니다. 아, 이런 애들은 두 개가 없는 그런 화분입니다. 수제 공방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애들이 없어요. 네, 이번에는 달팽이 공방분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쓰기 좋죠. 아주 깔끔하면서도 깨끗해서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입니다. 화분이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줘가지고 입구는 이렇게 색감이 있고요. 여기는 하늘 색깔, 여기는 오렌지 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강아지도 한 마리 띄어놀고요. 한 개당 42,000원씩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려 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가 14 정도. 14.5, 정확하게 14.5 나옵니다. 요거 42,000원, 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물마름 좋게 생겼죠? 다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화분이 두께도 좋아요. 요거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건 키가 조금 작은 것 같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13.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입구는 한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요거 따로따로 판매하겠습니다. 한 개당 42,000원이지만은 4만 원씩 판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풍경이 있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빨간 지붕과 이렇게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죠? 요거 42,000원짜리입니다. 입구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아, 잘 거꾸로 됐네요. 입구 사이즈가 12 정도 보시면, 12.5 보시면 돼요, 외경이요. 높이는 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42,000원이지만은 4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요. 뺑 돌아가면서 뒤에까지 꽃이 있는 이런 분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요 분이요. 요런 분입니다. 군생 심기 좋겠죠? 이렇게. 창을 심어도 괜찮고, 요런 애들 창을 심으면 손톱이 다치질 않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또한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35,000원 가겠습니다. 요거는요. 가격도 괜찮고, 화분이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두께도 좋아요. 깔끔한 뼈,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닙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런 분 가겠습니다. 이렇게 파란 꽃이 있고요. 강아지도 한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발자국까지 표현을 해주셨어요. 섬세하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요. 요거는 42,000원짜리지만 4만 원씩 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이런 애요. 이렇게 봐주세요. 아주 예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에는 12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2.5 정도, 13 조금 못 나와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두개 나란히 놓고 쓰셔도 괜찮고, 따로따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아주 멋진 농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창가에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것도 대문이 있고, 창가에 이렇게 꽃이 늘어졌어요. 다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구멍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한 개당 29,000원씩이에요. 2종을 이렇게 묶어서 제가 할인 좀 하겠습니다. 할인 많이 해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키는 14 보시면 돼요. 안정감 있고, 화분 두께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요. 요거 2종을 하면은 58,000원이지만은 5만 원에 가겠습니다. 2종에서 5만 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농분으로 가겠습니다. 사과 농분 단화분이에요. 이렇게 키 한번 재보겠습니다. 키 13점, 뭐 14가 거의 다 나오죠? 13.5 보시면 되고요. 입구는 7cm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기 좋고요.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개당 14,000원씩입니다. 가격도 괜찮아요. 화분의 두께도 이 정도면 적당하고요. 무겁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면요. 거리대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4,000원씩 5종이면은 7만 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65,000원에 가겠습니다.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기 좋아요. 네, 이번에 단화분입니다.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기도 좋고, 거리대 내놓고 쓰시기도 괜찮습니다.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니고요.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다리랑 봐주세요. 물구멍 이렇게 며칠 안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는 좁아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넓어졌기 때문에 꽤큰 애들을 심을 수 있습니다. 흙도 너무 많이 안 들어가고요. 쓰시기 참 좋아요, 이 화분이요. 입구 사이즈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0cm. 11.5면 웬만한 애들 다 심죠.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종이컵을 안에 놓았을 때 이렇게 사이즈,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 개당 12,000원씩입니다. 가격도 착해요.
12,000원씩 5종이면 6만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55,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5종에서 55,000원 가겠습니다. 네, 물마름 좋은 언화분 가겠습니다. 언화분들 다들 좋아하시죠?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16,000원짜리예요. 가격도 괜찮아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인 형태들이 조금씩 달라서 다양한 애들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색깔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4종 해가지고 64,000원이에요. 그렇지만 할인해가지고 6만원씩 가겠습니다. 물마름도 좋고 거리대에서 내놓고 쓰시기도 좋고 베란다에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킵장에서도 물론 좋겠죠. 입구 9cm고요. 9.5 보시면 돼요. 9.5에다가 높이는 9cm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애들은 다 심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면요. 다이기 화분으로서는 뭐 너무 커도 그러니까는 예, 1번이고요. 2번 세트 이렇게 가겠습니다. 2번 세트는 이런 색감이고요. 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런 색감이 있고요. 또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즈는 다 같습니다. 입구는 뭐 다 9cm 정도 보시면 돼요. 이런 애들입니다. 9cm고 높이는 9.5, 제일 큰 애가 9.5 나오고 다른 애들은 뭐 한 9c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64,000원이지만은 16,000원씩입니다. 64,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큼직한 애들이에요. 사이즈 큼직한 애들입니다. 이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좋죠? 이거 한 개당 24,000원씩입니다. 이렇게요. 24,000원, 이런 애들 두 개 하고요. 롱분 두 개를 놓습니다. 이렇게 롱분, 요거 롱분입니다. 롱분 두 개를 놓았어요. 아, 얘네들은 한 개당 24,000원씩이고요. 요건 2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전부 다 하면은 88,000원이에요. 4종 하면요. 하지만 제가 할인 많이 해드릴 거예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11 보시면 되고요. 11에다가 높이도 한 10.5 정도. 요거는 9cm에다가 높이는 1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종을 묶겠습니다. 4종을 묶어서 88,000원이에요. 하지만 할인해가지고 8만원에 가겠습니다. 그럼 한 개당 2만원씩 분이 계산 안 한 거예요. 네, 건이분 가겠습니다. 실용성도 있고 물마름도 좋고요. 또 사이즈도 괜찮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마름 상당히 좋게 생겼죠? 이런 빨간 색깔 두 개, 푸른 색깔 두 개 하고요. 또 동그란 원형을 두 개 놓습니다. 이렇게 두 개 놓습니다.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하면은 68,000원이에요. 요거는 12,000원씩입니다. 입구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 한 8.5, 8.5, 9cm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8.5에다가 높이는 9.5고요. 얘는 또 입구가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8.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10,000원씩 계산했고요. 요거는 12,000원씩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68,000원이지만은 6종에 6만원에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에 10,000원씩 분이 계산 안 한 거죠? 네, 할인 많이 해드렸습니다.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롱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롱분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아주 예쁘죠? 이렇게 이런 분입니다. 물마름 상당히 좋고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이렇게 묶어봤어요. 제가 한 개당 12,000원씩이고요. 6종을 하겠습니다. 6종이면은 입구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 7.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0.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000원씩 6종이면 72,000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해가지고 이것도 65,000원에 가겠습니다. 6종에서 65,000원 갈게요. 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스트라이프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당 10,000원씩이에요. 물마름도 좋고요. 화분님 베란다에는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기 좋습니다. 거리대 같은 데 내놓고 쓰시면은 사이즈가 딱 맞을 거예요. 아마요. 각이 져가지고 쓰기 좋습니다. 한 개당 10,000원씩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8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9cm, 9.5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종에서 5만원이지만은 여기다가 제가 서비스 요거 예은분이에요. 한 개당 7,000원짜리입니다. 요거 두 개 넣겠습니다. 예은분 두 개 같이 갈게요. 입구 사이즈 얘네들은 6cm짜리고요. 높이는 한 7cm짜리입니다. 요거 두 개 14,000원이죠. 그럼 14,000원 서비스 가겠습니다. 여기서 5만원 갈게요. 네, 이번에는 또 여러분 국화분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시켰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요건 들국화도 있고요. 이건 목단인가요? 이런 곳도 가겠습니다. 한 개당 13,000원씩이에요. 이렇게 해바라기도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10cm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애들은 다 심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당 13,000원씩이고요. 아, 6종을 묶었습니다. 6종 묶으면 78,000원이에요. 하지만 이거 7만 원에 가겠습니다. 그냥요. 7만 원에 가겠습니다. 할인 많이 해드렸어요. 네, 이번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열 사이즈입니다. 빨간 포탈 하시기 다 좋겠죠? 8cm예요. 8.5 나오네요. 8.5하고 높이는 8cm 나오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다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분입니다. 아직 이쁘죠? 그림이 조금씩 한두 개씩 더블 되는 거 많습니다. 한두 개씩 더블 됩니다. 10종이고요. 10종이면은 한 개당 5천 원씩 계산해가지고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지만은 하나를 더 드릴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이거 하나 더 넣겠습니다. 11종에 가서 5만 원 가겠습니다. 11종에 5만 원 갈게요. 네, 이번에는 이런 롱분으로 가겠습니다. 홍조분이죠? 키 한번 재드릴게요. 12 보시면 되고요. 12에다가 입구는 또 한 9cm 보시면 돼요. 입구 9cm 보시면 됩니다. 한 개당 14,000원씩입니다. 이렇게 색감도 다 예쁘고요. 다리 다 물고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화분이 보면 볼수록 실증이 안 나고 항상 한결같이 예뻐 보이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것도 할인이 안 돼요. 이공방은 그래서 14,000원씩입니다. 14,000원이면은 14,000원씩 4종이죠. 4종이면은 56,000원이에요. 56,000원에다가 요거 서비스 하나 가겠습니다. 요거 서비스 하나 드릴게요. 할인이 안 되는 대신에 서비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입구 8cm고요. 높이도 한 7.5 정도 되는 애입니다. 요거 서비스까지 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양이분 가겠습니다. 오래간만이죠? 양이분입니다. 양이분이 어디서 나왔네요. 이거 4만원짜리예요. 양이분 할인 안 되는 공방인 거 아시죠? 입구 10이지만은 12하고 높이는 한 16.5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양이라고 써 있고요. 이거 4만원입니다. 4만원이지만 오늘 좀 할인해 드릴 거예요. 35,000원에 가겠습니다. 양이분 제가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할인해서 제가 35,000원 가겠습니다. 재고가 없네요, 이제요. 네, 양이분 가겠습니다. 이렇게 근사한에 한 점 있습니다. 밀대분이죠? 이거 밀대분입니다. 이렇게 손잡이도 이렇게 양쪽에 있고요. 앞에 큼직한 꽃이 있습니다. 나비도 한 마리 있고요. 이거 9만원짜리예요. 사이즈 한번 재드려 볼게요. 입구 사이즈. 14가 거의 다 나오면 13.5 보시면 되고요. 13.5에다가 높이는 18.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9만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8만원에 가겠습니다. 제가 양이분을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저렴하게 드릴게요. 네, 근사한 윤주분 가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큼직하네 한번 찍어볼게요. 이런 애입니다. 이렇게요. 밑에는 흰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정으로 되어 있고요. 전쪽은 또 이렇게 갈색으로 또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기 색돌까지 이렇게 해서, 누름돌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이거 한 개당 25만원짜리예요. 다리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다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화분이 튼실하고 굉장히 멋있어요. 고급스럽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23.5 보시면 되고요. 23.5에다가 높이는 16. 대품을 심어놓으면 아주 근사할 것 같은 화분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워요. 예, 그린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입체감 있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된 분입니다.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뺑 돌아가면서 꽃이 있는 거죠. 요거 25만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해서 오늘 22만원에 가겠습니다. 22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런 색깔입니다. 색감 이렇게 봐주세요. 뒤까지 뺑 돌아가면서 꽃이 있는 그런 분이고요. 아주 근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봐주세요. 이것도 25만원이지만은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한번 다시 재드릴까요? 입구 사이즈 23.5, 24 거의 다 나옵니다. 24 거의 다 나오고요. 높이는 한 17.5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큼직한 분이에요. 이것도 요 돌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것도 25만원이지만은 22만원 할인해서 22만원 가겠습니다. 물마름도 좋아요. 이 화분은요. 네, 오늘도 또 예쁜 화분들 할인 많이 했고요. 전부 다 할인했습니다. 네, 빠른 짐 하시기 바랍니다. 화분 주문 방법은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화분의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힘드신 분들이 계시면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